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No.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오늘도 모든 생명들이 일사천리로 풀려서 해탈되어 기쁩니다. 오늘도 모든 생명들이 아름다운 미소로 항문 닫고 입꼬리 올려서 즐겁습니다. 즐거운 마음 덕분에 무심히 항상 뛰어 땅 맞게 살아서 기쁩니다. 오늘도 모든 생명들이 아름다운 미소로 항문 닫고 입꼬리 올려서 즐겁습니다. 즐거운 마음 덕분에 무심히 항상 뛰어 땅 맞게 살아서 기쁩니다. 우리는 해탈되어져 있음을 믿어야 한다. 오로지 자신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 자신의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자기 자신의 제품 사용 설명도를 믿어야 하며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믿어야 하고 자신이 존재 자체로 충분한 줄 알고 이미 갖추어져 있음을 믿어야 하며 나 자신이 전체이면서 개체이므로 자신이 행복하게 살아가면 지구촌 수의지를 켜는 것 같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므로 자신은 이미 해탈되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생각의 틀에 갇혀 있을까? 그것은 나 자신이 개체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 개체로 살다 보면 언제부터인가 나 혼자가 되어버린다. 나 혼자라는 틀에 갇혀 있는 사람을 보고 생각의 틀에 갇혀 있다고 말을 한다. 그 혼자라는 틀을 깨고 나오는 사람을 보고 해탈되었다고 말을 한다. 사람은 무조건 해탈이 되어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해탈이란 무엇인가? 무심에 들어있으면 서서히 뭔가의 존재가 느껴온다. 그 존재에 있는 상태에 평온함을 느낀다. 그 느낌을 해탈이라고 한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해탈시킬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영이 내려주는 느낌을 그대로 받아서 자기 생각이 끼어들지 않는 상태에서 행동을 즉각 할 수 있다. 무심에 들면 해탈이 된다. 왜 무심에 들면 해탈이 되는가? 무심은 너와 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분별을 하지 않아 부딪힘이 없으니 어찌 해탈할 것이 있겠는가? 그럼 나와 나 자신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또한 무심에 들면 해탈이 된다. 왜냐하면 혼의 작용에 말려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자신은 왜 갈등이 일어나는가? 밝은 에너지를 배운 것이 없으면 갈등은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늘 어두운 에너지와 함께 있다가 밝은 에너지를 만나니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자신이 그동안 팔자 인생으로 살아온 것 분명히 알고 부자 삶으로 관점 이동을 하면 해탈이 된다. 왜냐하면 자신이 머리를 굴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느낌대로 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시적인 해탈이다. 진짜 해탈은 혼이 영과 하나가 되는 것이므로 무심에 들면 진짜 해탈이 된 것이다. 해탈은 모두가 마음 작용에 의해서 생각이 바뀌어짐으로서 이루어진다. 거창하게 무엇을 해야 해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한 생각의 바꿈이 해탈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해탈되어져 있었다. 진짜 나는 영이고 무심이며 전체이고 백지로 태어났으니 이미 해탈이 된 것이 아닌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지금에 있거나 늘 무심해서 영감받아 그대로 행동에 옮기면 해탈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해탈이고 해탈이 나다. 해탈이란 무엇인가? 해탈이란 탈이 났다고 보고 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문제가 있다고 보니 모든 것이 해결되어야 할 대상이 된다. 문제가 있다고는 어디서 나왔는가? 한 생각에서 나온다. 한 생각은 어디서 나왔는가? 자신의 기억 속에서 나온다. 기억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지나온 날들의 감정이 쌓여서 만들어진다.
그런 것들은 어떤 대상이 보이면 그에 따른 생각이 떠오르게 된다. 우리네 생각은 하면 할수록 더 빨리 더 집요하게 머릿속에 떠오른다. 나 자신이 그 생각이 싫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강하게 떠올라서 잠을 못 잔다든가 심하면 온몸에 경련이 일어난다. 이때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구할 수 있을까? 가장 빠른 방법은 나 자신이 백지 상태인 무심에 들어야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한마디로 해탈은 관점이 동일하다. 그러므로 해탈은 진흙 덩어리를 지어 짜서 진흙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진흙 덩어리를 놓아주는 것 같아. 우리는 언제나 나 자신이 우주의 주인인 줄 알아야 한다. 특히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제품 사용 설명서를 아는 것이다. 나 자신은 전지전능한 능력자이며 영혼 육삼중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혼과 육이 역사에서 살아가는 팔자 인생을 살지 않고 영이 진짜 나인 줄 알고 혼이 영적으로 관점 이동하여 육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삶을 보고 해탈이 되었다고 한다. 해탈이 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오로지 기뻐하고 감사하며 입꼬리 올리고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내비치면서 모든 생명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는 분이다. 그러므로 덕분 스쿨에서는 만나는 인연들에게 생각의 틀에서 해탈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것이다. 치료님 대령이여 치유님 진중이 살펴보니 심중에 오만 근심 가득해도 분명한 한 몸이라 치유님 엄중하시고 아무리 진중하신들 천륜을 어찌하리 치유님 그 동보소 전지전능한 무한능력 내려놓고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달려나와 치료님 끌어안고 아이고 철부지 한번 부르더니 다시는 말 못하는구나 치료님 부지불가기 말을 들어보니
광명의 빛인지 창조주인지 보통 사람인 누구인 줄 모른지라 눈을 희번쩍거리며 에이 철부지라니 누가 날 들어 철부지래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줄도 모르고 원래 건강한 줄도 모르며 이미 해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잊은 지가 오래되어 무금 수십 년이 되었는데 누가 날 들어 철부지래요. 지유님 옥류만면 나야 아이고 철부지 여태 기억이 안 나셨어. 건강에 빠져 살던 지유가 지금 여기 함께 있어. 지로님 이 말 듣고 에이 이게 웬 소리인고 이것이 웬 말이냐 지요라니 어디서 영이 왔느냐 내가 죽어 천상에 왔느냐 내가 지금 꿈을 꾸느냐 이것이 웬 말이냐 기억 안 났네 지호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다니 웬 말이냐 내 지우면 어디 보자 아이고 이놈의 해안이 있어야 보지 아이고 답답하여라 이놈의 팔자 좀 보소 기억이 안 난 지우가 함께 있다 해도 해안 없어 내 못 보니 내 놈의 꽃자는 어디에 또 있느냐 이때 영공성당 효심의 열쇠인지 지로님에게 덕분입니다 했더니 뜻밖의 무심도술로 염담어무 진기종기 정신내수 병안종례되어 텅빈 가운데 저절로 해결되니 지로님 해안이 밝아지는데 뭔지 모르지만 건강해지는 것이 분명해지는구나 어서 빨리 해안을 열어 내 지우 좀 보자 이놈의 해안으로 내 지우 좀 보자 아니 여기가 어디여 지로님 해안 덕분에 생명체들이 모두 다 일시에 건강해지는데 생명체들이 건강해진다 생명체들이 건강해질 때 지구촌 덕분 힐링타운 건강해지는 소리가 번쩍번쩍번쩍 하더니만 모든 생명체가 일시에 눈을 뜨는데 덕분 힐링센터에서 교육받은 분들은 이미 해결되어져 있지만 아직 교육받지 못한 분들은 저희 집에서 건강해지고 건강이 좋지 않아 부득이 못 온 분들도 집에서 건강해지고 미처 당도 못한 생명체들도 도중에 오다 건강해지고 모든 생명체가 일시에 건강해지는데 가다 건강해지고 오다 건강해지고 서서 건강해지고 앉아 건강해지고 쉬없이 건강해지고 어이없이 건강해지고 해내다가 건강해지고 성내다가 건강해지고 울다 건강해지고 웃다 건강해지고 힘써 건강해지고
애써 건강해지고 건강해 보려다가 건강해지고 시원히 건강해지고 일하다가 건강해지고 앉아 놀다 건강해지고 자다 깨다 건강해지고 졸다 퍼뜩 건강해지고 눈을 꿈쩍거려 보다가도 건강해지고 눈을 부벼 보다가도 건강해지고 삼라만상 모든 생명체가 건강이 필요한 생명체는 일시에 건강해져서 건강천지 되어버렸네. 그뒤부터는 건강가 이름 만들어봐도 모습만 봐도 목소리 만들어봐도 메시지만 받아봐도 손만 잡아봐도 모두 다 접시 시원하게 해결됐다고 하더라. 이 해탈 노래 듣는 모든 분들께서 본래 자리인 무심도를 실천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들에서 완전히 해탈되어 오로지 기쁨 감사 충만 속에서 아미타바 48대 운을 이루어 무궁무진한 삶의 혜택을 받으면서 자신의 역량을 펼치는 멋진 삶을 살아가도록 자기 자신이 먼저 해탈되는 그 느낌으로 이웃과 지구를 해탈되게 도와주는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덕분에 해탈되어져 있는 나를 만나 영원한 행복과 풍요를 누리는 세상에서 함께 살게 되어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지구촌 가족 여러분의 평화로운 마음 덕분에 모두가 행복한 땅이 되어 기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심으로 사랑을 표현하니 만사가 형통이 되어 기쁩니다. 당신의 한 생각은 늘 전체에 가 있어서 언제나 모두에게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로 기쁘게 해서 모두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살아서 기쁩니다. 항상 무심해서 하나이고 한 몸인 줄 알고 함께 잘 사는 길을 선택하니 지구촌은 영원히 평화와 행복과 풍요가 만발하여 기쁩니다. 무심해서 누리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어 기쁩니다. 하늘 땅 불보살님 어르신 제천대왕님 덕분석후울 덕분성담 서선 아미타바님 위신력으로 사람 몸에 있는 모든 조상님과 영혼들께서 효심송 듣는 순간 부르는 순간 즉시 해탈되어 기쁩니다.
덕분에 모든 분들이 고마운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덕분 성담 스승님을 친견하여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를 알게 됨으로써 대원을 세워 대원의 삶으로 관점이동이 되는 즉시에 대세생생 인연되어져 있던 인연고리가 풀어져서 이번 생에 해원 상생 온 삶을 살아가니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일사천리로 풀려서 고마움이 솟구쳐 올라와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덕군 스쿨 정기훈에 동참하여 덕군 재단에 함께하는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에서 크게 한몫하시는 모든 분들은 원래 자리 회복되어 건강한 몸으로 아미타바 48대문이 이루어진 지상 극락에서 영원한 행복과 풍요를 누리며 상대를 빛나게 하는 것은 자신을 빛나게 하는 줄 알고 자신을 빛나게 사용하는 즐거운 삶을 함께 살게 되어 기쁩니다. 덕분에 지구촌 가족 모두가 덕분 스쿨을 알게 되고 덕분 성담 스승님을 알게 되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에서 에너지체를 완성하여 누구나 에너지체를 회복하여 완성될 때 정한 수단이 저절로 작동이 되어 모든 생명체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지구촌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어서 모든 생명들이 즐겁게 살게 되어 기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